는 저그분이라고 합니다. 마이스타리그 출신이라고 예. 하시네요. 마이스타리그에서 아마추어 네. 대표로 선발된 네. 네, 그런 분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느 수준까지 이제 경기를 보여줬는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아마추어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뭔가 두각을 나타냈었던 이런 선수라고 하니까 네. 네, 아주 그 믿을 만한 저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자 그리고 질문 사항 계속 받겠습니다. 네. 아직 없어요 질문이 뭐. 네. 딱히 그 질문을 드릴 만한 질문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좀 약간 식상합니다. 네. 네, 좀 재밌는 질문들을 저희가 올려주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닙니다. 이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예.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작가분이 지금 조치를 취해주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매번 이제 투원이고요. 예. 7시에 위치해 있는 김윤중 선수. 네. 자, 일단 저보기 때문에 앞마당 준비를 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김윤중 선수에게 고비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전승가도에 이제 더, 전승가도에 또 전승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냐. 네. 아, 지금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왠지 네. 고비가 될 것 같긴 해요. 아, 왠지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옵니까? 네. 아, 느낌이. 네. 약간 촉이 있으십니까? 네, 느낌이 약간. 네, 약간 좀 뭔가, 예. 네.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날 듯한. 그렇죠. 저희가. 네.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요. 2분 내내 섭외를 해서 이제 초빙을 한 저거거든요. 예, 그냥 프로포스를 잘 잡으면 안 된다. 네. 순간 폭발적인 물량이 나온다. 그런 물량을 버텨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질문을 이제 해가면서 뽑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2부 첫 번째 팬과의 대결에서 김윤중 선수가 어떤 면에서 위기를 겪었는가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면서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 김윤중 선수가 참 어렵겠구나. 네. 이런 그 분석 데이터까지 다 갖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무차별 배틀넷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부 시작할 때 네. 네. 그 정도예요. 지금 장비도 네. 저희가 준비한 장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비도 안 갖고 왔는데 아~ 네, 왜요? 이런 실수를 네 정찰을 빈 저기 있는데 아~ 네. 정찰을 좋아요. 갔는데 네. 사람이니까 실수할 네. 수 있는 거고 네. 방송이다 보니까 부끄럽네요. 얼굴 시뻘개지셨는데요? 네. 네. 프로게이머가 네. 그냥 지나쳐갔는데 클릭을 하고 봤어야 됐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되게 솔직해요. 예. 네. 뭐 실수했다 하는 거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실수. 네. 네. 실수할 수 있죠. 자, 저번 두 기자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기 내에서 극복할 줄 알아야 그게 또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어떤 그 프로 정신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시리라 믿고. 네. 이 김윤중 선수가 가장 그 존경하던.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토스의 스타일을 좀 담고 싶었습니까? 박정석 선수? 두 분 강민 선수랑 네. 두 분 다 되게 좋아했었는데 강민과 이제 박정석 선수 예. 그때 두 분 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플레이 스타일이 뭐 한 명을 딱히 네. 말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을 좀 퓨전 시켜 놓은 듯한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원하셨군요. 네. 뭐, 그러면 또 최강의 토스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하여튼 두 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김윤중 선수의 프로토스 플레이의 롤 모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견제와 물량을 진짜 두 개 다 잘하는 토스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견제를 잘하는 선수를 보면 물량이 없어요. 견제를 아무리 잘해놔도 물량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구나. 지는 경우가 네. 있고 네.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견제를 못하고 너무 딱딱한 플레이를 해서 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싸움은 잘하는데 결국 자원이 다 떨어져 지는 네. 네. 저거를 이기려면 또 물량으로만 또 이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로만도 또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견제하면 또 그 저 김성재 선수. 네. 예전에 김성재 선수는 견제로 시작해서 견제로 끝났어요. 예. 본인이 끝나거나 남이 끝나거나. 네. 예. 네. 또 화려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스타일의 완성판을 네. 김윤중 선수가 또 물량을 가미해서 운영을 가미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가지고 네, 물량과 어떤 그
요즘 프로토스들은 적응 잘하는 프로토스. 예를 들어 김태용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물량도 좋고 견제도 잘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네. 아, 프로리그 안에서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역시 김인종 선수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 누구라도 태경이 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 보면서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럼요. 그 선수의 네. 플레이는. 거의 보고 딱 게임을 들어가도 네.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아. 프로게이머가 너무 해오던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버릇이라는 거죠. 네. 예. 자신이 게임을 익혔었던 방식, 자신이 이겼었던 방법이 게이머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남이 잘하는 방식대로 이기려고 따라하다가는 또 게임 망치고 이런 경우들이 네. 많아서. 그렇죠. 네. 딱 거기까지 말고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르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상대방이 뭐 컴퓨터면 자신의 플레이 다 하겠는데 또 상대방도 네. 역시나 선수고 하다 보니까 네. 금방 또 이게 또 상대방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뭐 한두 번 이거 경기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엄청난 연습량과 노력과 진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네. 네, 플레이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저그들도 그렇잖아요. 저그들도 같은 히드라를 쓰더라도 어떤 선수는 이렇게 쓰고 어떤 선수는 또 저렇게 씁니다. 네, 타이밍이 다 다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쓰는 유닛은 같아도 이제 그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운영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유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맞춰가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 개인이거든요. 그러다 무력들이 있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적인 상황 대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가면서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프로게이머들은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대학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똑같으면 누가 봅니까? 그렇죠. 매번 다르기 때문에 보는 거, 같은 플레이라도 네. 분명히 선수에 따라서 다 모든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아직 보여줄 것들이 많습니다. 선수들은요. 예. 10년 넘게 똑같은 유닛 쓰고 똑같은 뭐 그 건물에다가 똑같은 유닛에다가 뭐 이런 그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똑같은 유닛을 쓰되 쓰는 사람마다 모조리 다 다른 그 성격의 플레이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흥미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플레이들을 보는 것들이 엄청난 또 재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선수들의 플레이들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즌 바뀌면서 계속 플레이 자리 이제 돌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컷에어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며 네. 어떠십니까? 상대방의 어떤 실력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에 약간 좀 맞는 스타일을 저희가 네, 골라왔는데 완전 네. 똑같고 네. 아세요?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하는지 그쵸? 네.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신경만 받쳐준다면 이제 운영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네. 실수만 안 한다면 뭐 네. 오, 네. 예.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프로게이머와 프로게이머 간의 대결 같은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질문이 상당히 특이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결혼을 만약에 나중에 하신다면은 그 출산 계획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전 아기를 가지면 낳는다면 네. 딸 아이를 한 세 명 정도? 딸만 셋? 네. 딸 셋? 딸이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딸 좋죠. 네, 네. 그럼요. 아들에 대한 이런 그 미련은 없으신가 봐요? 아들은 있죠. 네. 힘들 것 같고. 네. 딸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들은 대충 막 그냥 예. 내놔도 되는데 딸들은 정말 애지중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길바닥에다 굴려도 이제 네. 튼튼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니까. 네. 어휴, 더러워! 야, 더러워져, 굴림. 자, 뭔가 약해 보이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예. 놀랍기는. 근데 이게 놀라야 되는데, 얼굴 컷에는 좀 떨어졌는데, 근데. 예. 놀랍기는 놀라요.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네. 들어왔다가 완전히 뒤에서 다 올라와서 앞뒤로 싸먹었어야 되는데. 예. 뭐 큰 그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벌어가 됐다가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김윤준 선수가. 실제로도 그렇죠. 네, 근데 어우, 모르겠네요 지금 게임이. 네. 게임은 아직 견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지금 그렇죠. 한시 본진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게임의 승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특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도. 네, 악화 점 다 예. 좋았고요. 뭐 예. 되게 이분도 순간적인 컨트롤이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네. 커세어로 이제 막 많은 견제를 한 것은 또 아니고요. 야.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도 정말 집중을 많이 해서 어려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프로게이머로 경기를 하고 있는 아마추어 모습들께서도요. 놓치고 싶지 않을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력 성장을 이제 프로게이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아마추어 고수분이니까요. 네, 이분이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프로게이머가 돼서 그때 이제 플레이한 선수가 접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또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아마추어입니다. 그럼요. 예, 아마추어가 아니면 저희가 섭외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섭외 담당한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자. 아.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한창 이제 프로게이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프로게이머 말고 미래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직업이 있으신가요? 직업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뭐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뭐요? 그 대충 설명만 해주세요. 가이드. 여행 가이드? 네. 네. 알려주면서 저도 네. 여행을 또. 전 세계로? 네, 그럼.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네. 감성적인데요? 네,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네. 네, 그런 사람이죠. 야,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있나요? 도시나 나라? 되게 그냥 그렇기보다는 산이랑 막 그런 풍경들 있는 약간 비슷합니다. 저랑도 비슷해요. 약간 그런 좀 역마살이 있어요. 저희들이 다 네. 집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자꾸 나가면 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뭐 일단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김윤 선수 역시나 이제 여행 가이드를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고요. 네. 오. 저 뒤에서 히드라가 나와서 하이템플러를 잘라먹으려고 네. 했는데.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시도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분도 네. 뭔가를 확실하게 좀 해볼 수 있는 네. 그 시도 자체는 좋았었는데 완성도가 그렇게 썩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로우 히드라가 뒤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가장 뒤에 쳐져 있는 게 대부분 하이템플러거든요. 네. 네. 그 하이템플러를 딱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버로우 히드라가 2등을 못 보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버로우 히드라가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네. 거기 버로우가 되어 있었으면 히드라가 딱 일어나가지고 템플러가 스피어가 좀 느리니까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이거는 템플러가 질러서 다 들어온 상황에서 네. 올라와서 큰 2등을 보질 못했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운영 네.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에는 힘드네요. 드론이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이 질렀으면 다 죽어도 드론이 못 도망가네요. 도망가네요. 그래도 질럿이 완전 차단해주고 네. 있고 이건 뭐 2등 너무 많이 봐서 네, 러일코를 전환해야 될 시점에 지금 걸어오피드라로 좀 뭔가 2등을 보려고 했었는데 예. 그것이 망하다 보니까 준비해온 운영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드에스크덴이야 뭐 깨져도 금방 지워지니까 상관없는데 스파이어도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그 하이템플러라든가 이런 병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이브가 올라가는 것도 다 보여줬고 네. 그때 신선했어요. 아마추어 네. 선수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괜찮,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정 선수 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보는데, 네.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게임이 어떻게 될지. 네. 어쨌든 네. 안마랑 밀어버렸고. 저거에 대한 네.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네. 아니, 이건 뭐, 이건 공포감을 가지지 않아도 네.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진에 어차피 지금 가면은 안마랑의 그 네. 심시티를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타 가면은 완전히 하이브까지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템플러도 있고 네. 변수가 일단은 크게 없는데 나오는 유닛도 지금 컨셉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그 공포증 때문에 네. 물량 떠나면서 견제.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저그 전 연승 기록 갖고 있는 진짜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김민준 선수가 저그 전에 약간 공포증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공포심이 이 저그전 연승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방심하지 않는 생각 예, 두려운 마음 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상황이 좋았을 때 약간 좀 방심을 하게 되면 연승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김민우 선수의 그런 그 생각들이 예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은 넥서스를 펼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병력이 왔고요. 이분도 그러니까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네. 근데 본진 한마당에 밀리는 바람에 이분도 강력한 플레이를 하지 못했네요. 발음은 진짜 빠릅니다. 발음도 빠르고. 예. 셔틀이 보이자마자 바로 빼는 예, 이런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면서 만약에 지켜진 상태에서 하이브까지만 올라갔다면 진짜 강력해질 뻔 했었죠. 예, 하이브는 올라갔어요. 네, 예, 네, 그쵸. 올라간 이후에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한마당에 네. 날아가서. 자, 일단. 이건 뭐 김은주 선수가 오늘 경기를 다 펼치는데. 다 이겼어요. 한 번도